네가 해야 이긴단 말이야. 상대가 받아먹은 의미가 없어. 밭다리 온단 말이야. 사파 잡고 빠져나와. 휘와 빠져나와야 돼. 뿌리기 나온다. 2초입니다. 사파 잡고, 사파 잡고, 사파 잡고, 안 돼. 사파 잡고. 십자 전방이 파열돼가지고 1년간 거의 재활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재활할 때는 괜찮았어요. 근데 복귀하면서 대회를 뛰는데 부상에 의한 그 트라우마로 몸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상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그때는 진짜 은퇴하고 싶어요. 가장 큰 게 이제 선수들은 인대 파열. 흔하게 보이면서도 가장 큰 부상. 모든 선수들이 그냥 그러려니하고 참거나 이제 빨리 치료하고 다시 그냥 운동을 하는데 인대 파열이나 뭐 이렇게 뭐 금가거나 이런 게 가장 무서워요. 원래는 저는 운동량이 많으면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요새는 저는 좀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압박도 있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?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성적이 있으니 이 정도는 하겠지. 이 정도까지는 메달을 따주겠지. 약간 그런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조금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부담감을 이겨내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도를 시작해가지고요. 23살까지 유도를 했었습니다. 제가 어릴 때 그 사촌 오빠는 축구부를 했고 저는 유도를 했었거든요. 근데 오빠가 항상 하는 말이 한 골이 먹혀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유도를 하면 솔직히 1초 만에 넘어가도 지는 거 아니냐? 그래서 제가 그때 장난을 오빠한테 그게 유도의 몸이야 라고 했었어요. 눈 깜짝할 사이에 언제든지 이제 승리 판가름 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대학교 졸업하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태현 천하장사님이 팀을 창단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80선수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를 좀 추천해 줬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합을 뛰게 되었습니다. 치와 장사는 임기응변에 능하고요. 장기전의 형태에 능한데 단점을 꼽는다면 빠른 승부를 내지 못해서 체력 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예. 전 처음에 실험하면서 되게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좀 많이 깨졌어요. 한두 회 하면서. 저는 장기전을 하다 보니까 실험이 길어지고 약간 루즈해지고 댓글 같은 거에도 쟤는 실험 장에 올라오면 항상 유도를 하더라. 좀 보기 싫다. 약간 이런 댓글도 막 봐가지고 상대를 넘기거나 힘을 쓰는 방향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나중에는 조금 이게 나한테는 독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거에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. 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겁니다. 자 이제 이다현 장사 상대로 최희화 장사가 소개가 되고 두 선수가 맞짱됐습니다. 24초에 시간 이다현 등급 2대1으로 피벗을 났어요. 최희아가 나 생애 다섯 번째 장사에 등급.
갑니다. 지금 천하장사 2회 하고 무궁화장사 6회, 7회 정도 했습니다. 들어갈 때 딱 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연습한 것만 잘 하자. 이제 상대 선수 잡을 때 좀 놀래요. 아, 얘가 힘이 좀 세졌구나가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이 선수가 운동을 좀 했구나. 이 선수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. 약간 이런 거. 지금 내가 자세가 밀리구나. 아,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. 약간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앉아 잡고 일어나서 심판이 삑 부르기 전까지 그 시간이 가장 긴장돼요. 타임을 기다리는 거죠. 실온 같은 경우는 어깨랑 어깨가 맞닿아 있어요. 근데 이 어깨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어깨를 밑으로 깔고 자기 자세를 먼저 잡았을 때 공격 성공률이 높아요. 근데 어깨가 밀려있고 자기가 중심 떠있으면 질 확률도 높아져요. 0.1초? 무릎 이상이 닿아버리면 바로 지는 경기여가지고 기술들이 약간 전광석화처럼 눈 깜짝할 새 들어오고 그런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. 쟤는 투기 종목이니까 좀 무서워. 쟤는 여자애인데 왜 이렇게 남자 같아? 여자애들은 몇 판 안 해도 메달 따잖아. 약간 이런 게. 저는 처음에 되게 운동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막 반삭하고 반삭도 했고 쇼컷도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제가 아닌 제 주변 선수들도 쟤 남자 같은데 막 이러면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저희는 그냥 직업이 투기 종목인데 그냥 제가 이제 어깨가 너무 넓고 막 이제 팔뚝도 굉장히 두껍고 막 이렇게 어릴 때는 이제 사춘기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운동선수로 이제 몇 년을 지나보니까 이게 저의 장점이어서 이제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오로지 근육만이 힘을 쓴다고는 하진 않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의 지방이 있어야 선수들이 다치지도 않고 힘도 더 쓸 수 있어서 운동 선수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. 근육과 지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.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내가 했던 생각한 건 아닌데 이게 됐네 아니면 내가 나 이거 연습했는데 이게 정말 됐네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제가 졌을 때는 그냥 분한 것만 있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기면 얘도 속상했겠구나. 졌을 때 이런 마음이 얘한테는 들겠구나. 그래서 지는 선수도 이기는 선수도 그냥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. 넘기면 손잡고 일으켜주고 서로 이제 한두 번씩 하고 모래 털어주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아니어도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.
이미 옛날부터 씨름은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.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모래 털어주는 게 그냥 말로 고생했다가 아니어도 그냥 몸짓으로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. 씨름은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씨름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성적이 나고 그 안에서 내가 얻는 행복도 있고 내가 하는 것도 재밌고 남이 하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조금 무섭고 이제 뭐 패대기 쳐지고 넘어가는 게 이게 무서울 수 있지만 진짜 막상 넘어가 보면 진짜 안 아프거든요. 가까운 데라도 씨름을 한번 오셔서 보시고 체험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다. 나도 이렇게 작고 여리지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태어나 운동은 할 것 같아요. 저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운동 선수의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몸일까 해서 다시 운동을 선택할 것 같아요.